미친년 또 시달리다. 맞다, 그 시기 한 것도 아잉. 아니 들어봐봐. 이렇게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? 말이 안 되지. 아 진짜. 그치. 어? 그치. 야 니들 소세지도 안 사왔냐? 좋아. 원한다면 헤어져줄게. 이번엔 정말 끝이야. 견우야 직녀도 아니고 뭐 맨날 헤어졌어. 이번엔 얼마나 걸렸고. 난 일주일 간다에 10,000원. 일주일이나 가겠냐? 난 3일. 그래. 저번엔 뭐 하루 만에 다시 붙었잖여. 너네가 원한다면 내가 그날 이야기해줄게. 그날은 우리 천일 기념일이었거든. 나 너무 힘들다니까. 한 발자국도 더 못 가. 알았어. 저기 잠깐 쉬었다 갈까? 저기서 쉬었다가. 저기서 왜 쉬어? 왜? 사람들 다 저기서 쉬었다가던데. 저기는 쉬는 데가 아니야 지영아. 응? 아 오늘은 나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며. 야 강도현, 너 나 안 좋아하지? 내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. 사랑해 지영아. 안 사랑하네. 그래 그런 거지 뭐. 가져가. 우리 지영이 배 많이 고프구나. 어? 밥 먹자 밥. 아니 나 저기 어? 저기서 좀만 쉬었다 가자. 응? 오빠 가자. 빨리 와 빨리. 빨리. 지영아, 어디 봐, 좀 봐. 여기 나 아직도 그 지랄하고 노냐? 징하다 징해. 나마스테. 우린 여느 때와 같이 밥을 먹었어. 여느 때와 같이. 잠깐. 아, 기도해야지. 아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.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.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내 덕행으론 받기 부끄럽네.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을 축복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.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이 음식을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받습니다.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.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생 감사합니다. 아멘. 친구 성철 있잖아. 응. 걔네 집 해피.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갔대. 오빠. 응? 그래도 해피는 강아지로 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다음 생에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을 거야. 어차피 사람으로 태어나면 힘들기만 하잖아. 그냥 천국에서 영원히 편히 쉬는 게 훨씬 나아.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야. 인간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거야.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착하게 살다가 죽어선 천국에 가야지. 그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니까? 아니, 그러니까! 뭐가 그러니까야! 아니, 너희들은 두 대 닦고 밥만 먹을 순 없나? 뭘 이런 걸 가지고.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지. 오빠, 안 되면 진 나가위바위보! 이번에 우리 절에서 물고기들 방생하러 갔거든? 근데 아래뱀 물고기를 방생하려면 그 알까지 다 방생해주는 거잖아? 진짜 너무 뜻깊은 거 같지 않아? 나 방생이란 거 처음 해봐서 너무 설레. 근데 애들 좀 불쌍하지 않나? 어차피 대부분 다리가 다 잡아먹고 있던데. 오빠! 그 물고기가 알에서 성체로 성장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0.1%도 안 돼. 대부분 다리가 다 잡아먹힌다. 오빠! 자연에서 양육 방식은 당연한 순리야. 문제는 인간이지.
자기들 맘대로 키워서 사고 팔고 그걸 또 먹고. 안 되면 진다. 가위바위보. 빨리. 지영아, 꼭 이렇게 입어야 돼? 너무 불편한데. 오빠, 인생은 어차피 고통이라니까. 그냥 입어. 알았어.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평온하게 살자. 사랑만 하게 해도 인생은 짧아. 씨발. 왜 그래? 뭐야? 아, 잡았다. 아, 아니 모기 새끼가 돌아다니잖아. 오빠, 내가 살색은 안 된다고 했잖아. 그냥 모기야, 모기 진짜 별거 아니야. 어머머머, 오빠, 오빠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더라. 얘도 우리랑 다를 거 없어. 얘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계속 있다. 계속 얘들한테 불렸단 말이야. 응? 얘들이 내 피 빨아먹었다니까. 아, 봐봐 여기. 여기도 봐봐. 아, 뭐야? 야이씨, 니들 진짜 모기 가지고 장난하냐? 그자, 잠깐 거시기 하네. 어, 씨, 짜증나. 나 오늘은 좀 마셔야겠다. 드디어 오빠가 폭발한 거지. 오빠가 원래는 술을 엄청 좋아했거든. 술 마시면 자제력을 잃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끊은 건데. 거기 가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안주도 먹고 그러자. 그래 알았어. 아 왜? 오빠 거기 가가지고 막 머리도 이렇게 파글파글 하고 오빠도 이렇게 머리 파글파글 하고. 아, 좋아 좋아. 내가 폭발이야? 아, 무슨 소리야. 빨리 가자. 수호 시키셨죠? 어 잠깐! 그것도 주세요! 잠깐 잠깐 잠깐! 위아야! 다 마신 거야? 이제 됐어. 마음으로 마셨어. 야, 너 왜 울어? 오빠,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. 우리 너무 안 맞는 것 같아. 나 먼저 일어날게. 헐, 안 잡아. 좋아,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? 그럼 뭐요? 진짜 끝난겨? 우린 너무 안 맞아.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. 야 됐다 마. 아는 참아야 딴짓 안 하게 생겼다 애가. 요즘 세상에 그런 애가 어딨다고 얘는. 너무 참해 스타일이지. 키스라도 한 번 하려면 분위기 있는 대로 잡고 생쇼까지 해야 되니. 야 그래도 그것만 빼면 괜찮지 않나? 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. 아 아무튼 나 오늘부로 헤어질 거니까
너네 나 말리지 마. 천년 기념물? 야 이게 뭐야? 잠깐. 그냥 줘. 괜찮겠나? 응. 어차피 얼굴 안 볼 사이도 아니고. 여보세요? 웬일이야? 지금? 방에서 책 보고 있었어. 혼자. 아이스크림? 밤에 무슨. 나 딸기. 나 하겐다즈 딸기. 떠먹은 걸. 뭐? 지금? 지금 온다고? 지금 수요 예배 가는 거야? 안 가. 웬일이래? 예배라고는 절대로 안 빠지는데. 성철아. 나 개종했다. 헐, 대박 사건. 너 뭔 일 있었냐?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찾았거든. 아마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. 지영아, 왜 묶어놨어?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